선수는 이제 전방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.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플라타가 볼 잡고 왼쪽 반대편을 갈라봅니다. 남궁은 볼 뺏겼습니다. 박상조 이거 위험한데요. 자! 야! 황지웅이 해결합니다. 황지웅! 자, 결국은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에서 대전이 집중력을 보였고요. 그 집중력의 중심에는 황지웅 선수가 있었습니다. 원정길 떠나서 세 골을 집어넣고 있는 대전 시티즌. 조진호 수석코치 보셨나요? 네. 무릎 꿇으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고 안도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강등권 싸움 정말 모르겠네요. 아, 지금은 남궁훈 선수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. 정말 잘해줬던 남궁훈 선수인데 뼈아픈 실책을 했고 네. 침착했던 황지웅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볼을 완전히 처리해줬어야 되는데 뒤에서 황지웅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. 예. 본인이 볼을 잡아놓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. My Sports Channel, Sport TV.